내가 왜 유튜브하고 텔레그램하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 도와주려고? 누구를? 다른 사람인데. 하영 도와주려고? 자기 도와주려고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또한뭐한 편을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 얘기는 했었고 내가 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내가 정확하게는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 슬쩍슬쩍은 얘기는 했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40대 돼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막 힘든 거창하지 않고 나는 뭔가를 되게 날로 먹는 걸 좋아하잖아. 1인 자문사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 근데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1인 자문사 내지는 운영사를 할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고민을 했거든. 내가 세도나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기운이 좋아. 요가하는 사람들, 명상하는 사람들 거기 딱 누워서 내가 명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주변에 그런 자문사 하는 사람들이 많아. 봤더니 개고생을 하는 거야. 왜 힘든 줄 알아? 투자가 어려워서? 사람 관리. 맞아. 사람 때문에. 고객, 그 다음 이제 직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할까? 근데 고통의 대부분이 이런 거야. 주식이 있잖아. 용기를 내야 할 때하고 조금 이제 욕심에서 멀어져야 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들 다 거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투자 문화가 이제 너무 정착이 안 됐잖아. 그냥 쓰레기야, 투자 문화가. 투자가 아니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의부터 개념을 넣어야 돼. 이 투자라는 거는 벤 형이 그랬어. 자본을 투여해가지고 적정한 이익을 얻는 거. 근데 내가 그 번역이 잘못됐고, 원서를 보면은 내가 해석할 때 벤자민 그 형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물어볼 수도 없는데, 그 속뜻은 그거야.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거든.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리스크를 얼마나 부담하느냐야. 투자는 리스크 부담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객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런 갈등 없잖아. 장이 막 폭등하고 그런데 막돈 싸지고 오고 이거 더 사야 되는데 거기서 돈 빼가고 이런 게 없잖아. 투자 문화를 좀 바꾸고 투자 문화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해야겠다. 그게 사실 그 유튜브의 하나의 또 목적이었다고. 그럼 사람들을 이제 계몽을 좀 해야 되잖아. 투자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 비트코인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좀 많이 지나봐야 알지만 나는 그걸 투자라고 보지 않거든. 근데 보통 사람도 아니야. 비트코인 다 투자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활용하면 되겠다고 한 거야. 처음에 내가 이걸 했을 때 아마 내 방송 본 사람은 저 새끼 분명히 유사 투자자문 하러 간다. 분명히 저거 텔레그램 만들어가지고 저 장사한다. 텔레그램 판다. 근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2019년도부터 우리 했지. 와,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쟤 분명히 저거 장사할 텐데, 저거 팔려고 할 텐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 그 형과 그게 전혀 이내 구조가 다른 거야. 아니 저거 팔면 잘 팔릴 텐데 왜안 팔릴까? 그래서 내가 이제 무료로 해가지고 지인들하고 이제 유튜브로 만난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제 텔레그램을 만든 거야.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다.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체득을 시켜주려고 이걸 만들었어. 내가 돈을 받고 하겠어? 아니, 무료로 하지. 무료로 내가 이제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 의견을 적어.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는 괜찮았어. 뭐 저튜브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증명을 해주니까. 근데 앞으로 이거 무조건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사기지. 어떻게 알아?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까지 그냥 잘 해왔고 나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한 거라고. 근데 이제 이걸 하는데 확실히 돌발 변수가 생겨.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생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 텔레그램에 오신 분들은 내가 얘기하는 거를 참조를 해가지고 본인이 도움된다고 판단을 그것만 하면 돼.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 자기 것만 먹고 하면 돼. 근데 주변에 막, 야, 내가 냉철 텔레그램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볼래? 이거 갖고 막 판다든지. 여기저기 막 올린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건 내 의도랑은 전혀 다른 거잖아. 이게 사실 여러 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리고 이걸 내가 그럼 또 팔아버리잖아? 그럼 이게 전혀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내가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야. 나는 여기 와가 사람들 돈을 버는 것들이 여러 명이 나오면 봐라,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 난 항상 장기 계획을 짜잖아. 뭘 하기 전에, 나는 1인 자문사 해야겠어. 착착착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근데 나는 이걸 한 10년 동안 쌓아서, 이제 1년 했어. 10년 동안 해서 한 50대 하겠다. 내가 성격이 그래. 뭐든지 알잖아.
주도면 용의 주도? 근데 돌발 변수가 생겨. 나는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도 이제 처음 하니까 나름 이거를 필터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과 같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정말 요거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 나는 다른 거보다도 요걸 진짜 잘해. 이거 하면 또 맞아 나온다. 자기 맞아. 뭔데? 뭔가 돌발 변수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있잖아. 그걸 가지고 그대 무너지지 않고 그걸 오히려 지혜로 승화시켜. 맞아 아니야? 맞아. 맞지? 어? 이러면 아,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아,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다행이다. 그래서 시스템을 다시 고쳐. 그래서 더 나은 시스템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단 말이야. 대략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안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런 일이 더 생기는 거야. 뭐 그런다고 뭐 기분이 상하고 뭐 그런 건 없어. 내가 뭐 사실 감정적 도교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여기서의 내가 실수는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말이야. 딱 나온 거지. 그럼 이제 내가 할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거야. 근데 참 인간이란 존재가 신기하지. 들어있을 때하고 나갈 때하고의 심리가 이게 주식시장도 그런 거고 모든 게 그래.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 약속한 대로 하면 그게 가장 나한테 리스크는 뭐겠어. 자기가 이제 텔레그램 회원이라고 생각해봐. 나 자기한테 돈 받는 거 없거든. 나의 리스크는 그거야. 자기가 돈을 못 번다든지 이걸 가지고 다른 짓을 한다든지 저 냉철 텔레그램 회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리스크야. 근데 나한테 가장 도움되는 건 뭐겠어? 내가 돈 버는 그냥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어떻게 돈을 내가 이 사람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밤새 공부해가지고 내가 새벽 막 2시, 3시에서도 막 이걸 하거든. 전달을 하거든. 이런 전략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해. 그러면 이미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뭐 여기 들어왔다고 수익률 막 확 나고 갑자기 막 부자들 이런 건 없어. 좀 더 편해. 왜냐면 세상에 정보들이 막 널려 있잖아. 그래도 좀 오래 한 사람이 이런 것들 필터를 딱 해가지고 좀 더 엑기스적인 부분을 알려준다는 게 이게 그냥 편한 거거든. 그렇게 편함을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난 내가 사실 특정 회사에 특정 사업부에서 유명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 부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걸 공유하고 한다는 걸 알아 사실은. 근데 모른 척을 하는 거야. 알아서 좀 바뀌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 선의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 선의로 오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항상 진짜 느끼는 건데 인간의 그 어리석음의 이 깊이는 알 수가 없다. 끝이 없다. 자기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 예전엔 그런 거 못 느꼈지. 24살 때는. 근데 나랑 이제 살면서 보이지 이제.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근데 그래서 자기가 편하게 먹고 사는 거야. 자기가 편하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필터링이다. 그리고 사람이다. 사람 간의 그 상호작용 있잖아. 상호작용이 플러스 나는 그게 참 정말 중요하다. 텔레그램 관련해서 메일이 엄청나게 오거든. 그 상호작용에 대한 거를 이해 못하는 메일이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되게 좀 곤란해. 이게 안 읽을 수도 없고 읽기는 읽는데 답변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이 필터링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소수 정예로 돈을 안 받고 사람들을 도와준 다음에 나중에 그 로그를 남겨서 공개를 해서 이런 식의 전략이 유효하구나. 직장인들한테는 내가 처음에는 이제 집중 투자를 했거든. 이 회사 괜찮다 그러면 종목으로 이렇게 돈을 번 거야. 그 뒤로는 이제 좀 구조에 대한 거를 되게 신경을 썼는데 해외 헤지펀드나 이런 거 운영 전략을 보면은 지금 나랑 되게 흡사한 면이 많이 있는 거야. 나는 그걸 보고 베낀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조금씩 바뀐 거야. 그러고 봤더니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자연의 법칙인 거지. 내가 종목을 알려주는 게 의미가 없냐면 90%의 확률로 내가 종목 알려주면은 부자 될 것 같잖아. 안 되겠지. 근데 90% 9번 알려줬다가 그 10%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 거기에 걸려가지고 나가리가 되는 거야. 돈을 잃는 거야. 나는 그걸 이제 봐왔잖아. 그래서 건전한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좀 기법이 조금 들어가지. 그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라든지 그 시장의 경박스러움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가 큰 돈은 못 벌어도 안정적으로 버는 거. 이게 쌓이면 나중에 내가 운용사를 한다든지 1임자문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나랑 맞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랑 맞는 사람들 찾는다는 게 그게
일인 거지. 그 뒤는 운영은 쉬워.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돼. 그리고 시장에 또 선수들 있잖아. 내가 막 믿을 만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조를 짜면 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이거를 지금 공구리 치는 작업이야. 공구리만 10년째 치고 그 다음에 11년째 이제 기둥 구조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 근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게 보일 수도 있어. 나도 그거 동의하거든. 아니 그냥 영업 팍팍 하고 해가지고 라임이나 그렇게 확 땡겨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맞아. 돈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이야. 근데 공구리 치는 과정이 즐겁잖아.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리고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애들 중에서 누가 이제 또 재능이 있으면 넘겨주게 되면 100년 기업, 200년 기업, 300년 기업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게 쌓였던 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교본으로 교과서 같은 걸로 또 남겨놓으면은 아 그때 이런 게 있었구나. 거의 내가 볼 땐 내가 하는 얘기는 인간 본성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자본 생태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이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보면 그거는 100년, 200년 뒤에도 통할 거다. 하여튼 그거야.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진짜 신기해. 그거만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그렇게 한다. 상따 하지 말라고. 시세 붙어서 쉬면 따라붙지 말라고. 그거 뒤늦게. 그럼 꼭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도 봐. 이게 뭐 오늘 좀 장이 조정 받거든. 봐. 우리는 기다리는 조정이 왔어.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온다 하지만 기다리는 조정이 왔단 말이야. 또 급하게 또 사지 말고 좀 지켜봐. 그러다가 이미 있는 기 물량이 있는데 다시 반등하면 기 물량으로 수익을 내면 내는 거고 더 빠지게 되면 각각 기업을 체킹해가지고 영업 잘 돌아가고 다음에 이제 좀 시세를 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하반기에 또 배당기일이 또 있잖아. 하반기 이제 하반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반기에 대한 거 지금 사실 크게 할 일도 없어. 놀러 가도 돼. 있는 물량 내비두고 좋은 종목 찍어놨으면 놀러 가도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막 내려가는 거다. 아 이게 끝난다고 나 막 또 막 또 손절 치고 막 그런다니까. 풀리지 않는 신비야. 이제 좀 내가 유튜브하고 좀 텔레그램 하는 그 이유를 좀 알겠어? 전에 알았어? 아니. 요 부분은 몰랐지. 어떤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자기는 다 계획이 있구나. 난 내가 극혐하는 게 연쇄 반응이라는 상호작용을 감안 안 하고 막 정책을 피든지 그냥 생각 없이 그거 하는 거야. 그 극혐해. 이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거야. 채널이 저컬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하잖아.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자막 안 돼? 자막 안 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자기를 만난 거, 자기가 또 결혼한 거, 오늘 영상을 찍는 거, 올리는 거 다 이게 계획인 거야. 이걸 본 형들 중에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은 계획대로 구독 취소를 누르겠지?